안녕 여러분, 선민의 혼술 토크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인데요, 혼술 토크가. 저도 이렇게까지 혼술 토크를 오래 안 찍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상보다 더 오래 안 찍게 돼서. 그러면 일단 오랜만이 하니까 이거를, 그래, 일단은 마시면 뭐할 말이 나올 거야. 가만히 있어봐. 자, 그럼 일단 맥주부터. 역시 맥주를 까니까 텐션이 올라온다. 자, 여러분, 일단 마시고 시작합시다. 짠! 마시니까 좋은데, 역시. 다시 혼술 토크라는 기분이야.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육포 먹으라고 나중에 혼술 토크 할때 써먹어봐 하면서 육포를 챙겨줬거든요. 먹어봅시다. 맛이가 이러지. 이런 일반적인 육포예요. 괜찮은데? 제가 자취를 하지만 저희 부모님 집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가서 밥 먹고 오고 막 그러는데, 항상 갈 때마다 이렇게 먹을 거를 저희 엄마가 쇼핑백에다가 막 잔뜩 밀어넣어가지고 챙겨주시거든요. 진짜 약간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져가. 막 이런 거. 저도 사실 저 자취를 처음 해보니까 그런 거 드라마에서만 봤거든요. 막 딸이 막, 아, 됐어, 안 먹어. 막 이러면 엄마가 막, 그래도 이것도 가져가고, 막 이러면서 김치 막 챙겨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랑 제 엄마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 또 마십시다. 제가 사실 건강상의 문제로 맥주를 꽤나 오래 못 마셨잖아요. 그래서 혼술토크를 못한 이유도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맥주 마셔도 된다라는 허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놓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혼술 토크를 못했던 이유 중에 좀 하나,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혼술 토크라는 게 주저리 주저리 막 제가 나는 이런 생각하고 산다 막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뭐랄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를 공유할 시간에 그냥 자고 싶다. 그냥 얘기고 나발이고 그냥 하기 싫고 그냥 누워서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를 보냈어요. 그냥 시간이 나면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떠들기도 싫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란다 하는데도 시간이 막 금세 가는 그런 거죠. 어떤 감정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저의 솔직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이런 저런 얘기도 안 하고, 부모님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제가 세상에 이렇게 맥주를 잘 마시는데 그동안 그렇게 못 마셨으니
이제 지금은 자취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괜찮은데, 자취를 하기 전에 뭐 집을 알아보고, 뭐 계약을 하고, 뭐 이사 준비를 하고, 그 기간이 굉장히 제가 정신이 없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머릿속 상태가. 그막 유튜브 일하고, 이사 준비하고, 또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제가 병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갈래인 거죠.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그냥 너무 정신이 없고, 그냥 머릿속이 다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아. 영상 스케줄 짜면서 그 중간중간에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혹은 뭐 집을 계약하고, 또 용달차를 부르고, 그 와중에 또 병원 스케줄이 있어서, 또 병원에 가서 뭐 CT를 찍거나, 뭐 이런 거를 또 넣고, 그 와중에 또막 매니저님하고 또막 유튜브 일 때문에 일정을 짜고 또 지금 음원 준비를 하니까 또 음원 스케줄도 그 중간중간에 넣고 막 이러는데 그 와중에 또 친구도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또 친구도 만나고 싶고 또 데이트도 하고 싶으니까 또 데이트도 넣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살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생각 할 여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진짜 나한테 내가 해야 되는 일들만 그냥 막 하는 거야. 영혼은 없어.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막. 그리고 또, 맞아, 라디오도 있었지. 라디오도 있는데, 라디오는 또 미리 또 스크립트 대본 자료들을 드려야 되니까, 또 그것도 미리 자료도 드리고 막 그런 것까지 있었지.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고되다. 삶이 고되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해결을 하고 살아갈까? 이게 참 이상하다. 이게 학생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걱정하는 게막 그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학생 때는 뭐 친구 문제 때문에 걱정을 했다든지, 친구 문제 때문에 걱정했던 적도 별로 없었지. 그냥 뭐 보통은 학업 문제였죠. 학업 문제, 진로 때문이었지. 난 뭐를 먹고 살수 있을까? 거의 내내 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내내 진로 문제가 가장 큰 저의 이슈였었죠. 그냥 그거에 대한 걱정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독립이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독립을 하려고 하면서 더 이게 복잡해진 것 같아요. 집 알아보는 것부터, 뭐 이사 준비하는 것부터 다 내가 알아서, 그거 뭐 용달차 부르고 부동산 가서 막 계약하고, 또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은 또 어느 병원이 괜찮은지 알아보고, 어느 의사가 괜찮은지 알아보고, 또 진료 시간을 잡고 거기를 가고, 뭐 이렇게 너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너무 투머친 거야. 예전에는 그냥 뭐 동아리를 고른다든지 뭐 학원을 고른다든지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냥 뭐 한두 개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발벗고 알아봐야 되는 일이. 근데 지금은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하다못해 정말 약간 정말 자질구레한 거를 제가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뭐 가스비 같은 거를 내야 돼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서 신청해야 되고 뭐 인터넷 같은 것도 내가 전화해서 신청해야 되고 막 기사님하고 약속 시간을 잡아서 기사님이 뭐 오시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를 내가 원래 데일리로 하던 일은 해가면서 또 사람도 만나가면서 그 나머지 것들 그거를 또 추가적으로 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버겁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정말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이게 나이가 들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나는 이제 처음 느낀 거지. 이게 독립을 하니까 더 그런 것 그래서 그 당시에 다이어리를 보면 진짜 막 일정을 짜맞추느라고
그래서 요새 진짜 많이 하는 생각이 도대체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어른들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힘들었겠다. 저 나이 때까지 계속 살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도 이렇게 피로한데 제가 그 요새 그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피로하다. 사는 것이 진짜 제가 어릴 때 봤던 그냥 어른들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다 그냥 그 나이 때까지 여태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하달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그 나이 때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한 번에 하나씩 온게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일 저일막 머리 터져가면서 생겼을 거야. 근데 그거를 아등바등 제가 그랬듯이 아등바등 처리해 나가면서 나이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피곤했겠다. 와, 진짜 이렇게 다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내 자신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게 모든 일을 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게막 정말 그냥 사소하게 공과분도 내가 내야 되고 에어컨 기사님도 내가 불러야 되고 집 계약도 내가 직접 해야 되고 뭐일 계약도 내가 해야 되고 그냥 몸 아프면 내가 알아서 병원 가야 되고 그냥 그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혼자 한다는 게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요새 정말 느꼈어. 근데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른들은 모두 다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내가 진짜 꽁으로 나이를 먹은 게 아닌 거지. 맞아. 그래서 예전에 저희 사촌 언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촌 언니의 조카들이 제 유튜브를 보는데 선미님이라고 하면서 얘들아, 너네 혹시 이거 보고 있니? 종류나 서유나? 안 보겠지? 술 마시는 건데 어쨌든 유튜버 이모라고 좋아한다고 어쨌든요 어쨌든 저의 그 사촌 언니가 예전에 제가 아마 호주 갔다 와서 얼마 안 됐었었나? 뭐 24, 5섯이었었나? 하여튼 그때 가족 식사 자리에서 예전에 자기도 들었대요 어디서 부모님만큼 사는 게 되게 어려운 거다 라는 말을 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살다 보니까 진짜 와, 우리 부모님만큼 사는 게그 정도로 살아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저희 집이 막 어마어마하게 저희 집안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누가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뭐 사는 게 어렵다는 얘긴가 보다 그랬죠 나는. 근데 지금 그 언니 말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요새. 부모님만큼 사는 게 진짜 어렵겠다. 그냥 그 나이 때까지 살아가면서 그냥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애들 키우면서 살아가고 그거 자체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게 너무 많아. 나는 하물며 이거 그냥 자취방 처음 구하고 뭐좀몸좀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고 그 와중에 또 일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막 버거워서 머리가 나갈 것 같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식도 있으면 자식 새끼 문제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스케줄에 지금 내 것만 해도 빠득한데 거기에 자식 새끼 스케줄까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와 진짜 엄청나다. 와 그거 그런 피로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살아온 게 우리 내 엄마 아빠구나. 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엄마 아빠는 뭐이 정도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정도로 살려면 진짜 보통 수고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물론 세상에 모든 나이든 어른들이 존경스럽진 않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굉장히 인생에 많은 것들을 거치고 그 나이 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와서 보고 있으면. 그래서 다 대단한 것 같아. 물론 제가 요새 제가 지나왔던 시기가 정신없는 시기였어서 더 그걸 느낀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좀 뭐 집에서 뭐 인턴 신청해야 된다거나 뭐 새로 제가 뭘 알아봐야 될 것도 이제 거의 다 알아봐서 다 지나갔고, 이제는 그냥 정말 그냥 살아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정신이 없긴 해. 막 빨래 돌리고 바닥 청소하고 막 청소기 돌리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그 와중에 또 설거지하고 또 분리수거하고 그러면서 또 중간에 일하고 막 이런 게 아직은 좀 버거운데, 어쨌든 지금 적응해 나가고 있기는 해요. 무슨 말을 이렇게 했지 내가? 어쨌든 대단해. 요새 사는 사람들 보면 다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나도 어른이지, 서른이니까. 근데 뭐 직장 다니시면서 이사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하필 이사 준비할 때 제 건강상의 문제도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그때가 가장 좀 최악이었던 것 같아. 약간 몸이 안 좋고 제가 뭐 이게 진짜 나쁜 거일 수도 있고 그래도 좀 괜찮게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그 약간 그 기로에 있었었거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근데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 와중에 일은 일대로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해와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약간 새로 벌려놓은 일도 있어서 그것도 알아보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집도 계약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진짜 되게 버거웠거든요. 근데 그게 다 지나갔지. 나 무슨 말라 그랬니? 어떻게 까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다행히 제 몸도 괜찮다고 하고, 음원 준비하던 것도 이제 거의 가닥이 잡혀서 발매하는 것만 남은 수준이고, 그리고 집도 지금 이렇게 이제 좀 꽤나 정리가 돼서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일도 다시 옴싸옴싸 저의 페이스대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지금이. 그 전에가 굉장히 정신없었다면 지금은 조금 진정이 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다행히. 그게 참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막 그렇게 토할 것 같이 고되다, 피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를, 그 시기가 계속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계속되면은 일단 진짜 너무 피곤해서 정말 귀찮을 것 같거든요, 사는 게. 내가 이 얘기를 했나? 그래서 그때 뭐 직장 다니면서 다 이렇게 집 알아보고 자취하시고 그런 분들 참 대단한 것 같다고. 그래서 막 그때 이사 오고 막 짐 풀면서 또 와, 이사를 하니까 어머, 뭐 사야 될 게 진짜 겁나 많대. 뭐 막 물도 다 사야 되고 가구도 사야 되고 식탁도 사야 되고 의자도 사야 되고 선풍기도 사야 되고 쓰레기통도 사야 되고 세제도 사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그릇도 사야 되고 숟갈 젓갈 포크도 사야 되고 전자레인지도 사야 되고 막 도마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사볼 일이 없었던 것들을 사야 되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사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정신이 없었지. 그래서 그거 막 이렇게 맨날 매일매일 이사하고서 몇 주 동안은 좀 매일매일이 택배 뜯는 게 일이었거든요. 뭐 사고 돈 쓰고 택배 뜯고 그게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짓을 맨날 하면서 와, 진짜 사람들은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이 일을 하지? 해왔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제 처음 하지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세상에 진짜 쉽게 사는 사람 하나 없나 봐. 진짜 대단하다 싶었어, 진짜.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게, 이거 보통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 극딜이야? 쉽지 않아. 진짜. 어쨌든. 내일도, 지금 12시 20분인데, 지금 12시 20분이거든요. 봐봐. 내일 또 김영철의 파워 FM SBS 라디오 녹음을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6시간 후에 일어나야 돼. 9시 반까지 목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가면 재밌거든요. 가서 막 녹음하고 이러면 재밌는데 또 막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 피로하다. 인생이 피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진짜. 그거 라디오 돼서 분명히 엄청 기뻤는데 참 인간이 참 엄청 기뻤는데 또 몇 주 후에는 이제 또 거의 5번, 6번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또 김영철을 하게 된 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제 또 익숙하고 이제 또 귀찮은 거지. 하, 힘들다 이러면서 또 막 대본 넘겨야 될 때, 막 자료 조사할 때도 막 아씨 이러면서 그 분명히 이거 SBS 라디오 하게 돼서 막 아, 이제 공중파 진출인가 다 대박이다 이러면서 진짜 엄청 설레하고 엄청 떨려있는데 또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 돼버리는 시간이 또 오고 그래도 긴장감이 들고 뭔가 불안감이 들고 막 바쁘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하는 그런 시기가 어쨌든 그래도 약간 파도같이 다가왔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정리되는 시기가 온다는 게 올 수 있다는 게 진짜 다행인 거죠. 보통은 오니까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그런 시기가 지나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또 이게 막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막 그런 시기가 막 왔다가 또 안정된 시기였다가 막 그런 시기가 또 왔다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진짜 계속 살아가지? 진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요새 따라 너무 많이 느꼈어. 막 엄청 학생 때만 해도 진짜 엄청 평탄하고 제가 되게 고민이 없는 편이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학생 때도 가정사가 막 다사다난하고 온전히 공부 외에도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정말 운 좋게도 되게 그냥 내 공부할 거리만 걱정하면 되는 그런 가정 환경이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제 친구들도 너는 되게 이렇게 가정 환경만 본다면 꿀빤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 자신의 고민도 많이 생기고 그냥 이런저런 저도 예상치 못한 그런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는 게 있어서 그래서 더 이 깜짝 놀란 것 같아. 우와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진짜 그냥 태어나서 사는 건데 그냥 태어나서 사는 거 치고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제 마음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아시겠는 분들이 있죠 지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1시간 반을 지하철을 타고 가요. 도대체 SBS는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거야? 네, 여러분 혼술 토크를 오랫동안 못해서 미안해요. 이거를 기다린다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너무 잘 아니까 사실 빨리 찍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늘 있었거든요. 사실 매주 있었어요. 매주 오늘은 오늘 밤에는 혼술 토크 찍어야지 오늘 밤에는 찍어야지 이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그냥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막상 또 하니까
그 약간 잊고 있었던 그 익숙함이랄까? 그게 느껴져서 약간 하면서 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뭔가 막을 세우고 있었나 봐. 세상 살면서. 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 화이팅이라는 말이 나는 정말 유치한 그냥 그런 막 힘을 주는 그런 멘트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새 정말 우리 존재 화이팅, 우리 인생 화이팅이에요, 진짜.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왜 이렇게 열심히 살죠? 여러분 다 사람 사는 게다 똑같지. 여러분도 다 지금 다 각자의 인생을 받듯이 살아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던 어떤 나이든 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든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에서 진짜 화이팅 안부 인사를 건넵니다. 잘 살아있죠? 우리 잘 지내면서 또 이렇게 또 맥주 마시고 그래요. 알았죠? 여러분, 저 갈게요. 여러분, 아니야, 이거. 아, 마시고 갑시다. 짠! 막잔, 짠! 여러분, 그럼. 뭐야? 뭐라고 하지? 나 혼수 듣고 뭐라고 근데? 잘 자요? 어머 세상에. 여러분, 그럼 잘 자요. 안녕. 아, 여러분, 잠깐만. 이거 혼술 토크를 듣는 사람들한테만 깜짝으로 조금 공개해 줄까요? 제 음원? 9월, 지금 예정대로라면 9월 20일 날 발매인데요. 제가 직접 다 가사도 쓰고, 곡도 같이, 팀원들하고 같이 쓰고 이랬는데, 이제 가사를 들으시면 저의 요새 심리 상태를 심리 상태가 너무 반영돼가지고 한번 살짝만 들려줄게요. 살짝만. 자, 가득 찬 머릿속 하루가 다 지나가고 애쓰지 않아도 돼. 단순간이 언제였더라. Just feel this breeze. Let's stay this way. 그냥 지금 바람이 너무나도 좋잖아. Hello, stranger. 여기까지야. 아, 여기까지야. 네. 요새 좀 지친 분들한테 딱 듣기 좋은 노래로 만들었거든요.